번째 전략 과목이 제2는 통곡을 밝힌다. 통곡 후곡을 밝힙니다. 삼매, 금강 삼매경 그랬죠? 금강 삼매라는 그 삼매가 널리 통하는 의미와 또한 널리 통하지 못하고 어떤 좁은 의미에 국한된 그런 통과 국을 밝힙니다. 16페이지에 나오죠? 16페이지 둘째 줄에 간별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두 과목이 있으니 첫째는 모든 명칭을 구별하고 두 번째는 통곡을 구별한다 했죠. 그 통곡 과목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예? 제2는 통곡을 밝힌다. 밝힌단 말이 여기는 간자고 명자고 같은 거잖아. 글자를 달리 했죠. 단문은 사람은 혼동하게 말이죠. 이렇게 글자를 달리 해놨잖아요. 달리 해도 아는 사람은 알죠. 위에는 간자로 썼고, 여기는 명자로 썼죠. 옛날에 파리똥 사진이 있잖아요. 파리가 똥 싸가지고 옛날 묵은 책에 파리똥도 토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죠. 파리똥 저만한 낀 것도 다 토라고.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글자 다른데 무슨 그 과목이냐고 유괴되는 사람도 혹가다 있겠죠.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은 파리똥 사진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통과 국을 밝힌다고 한 것은 대략 네 가지 예를 찍을 것입니다. 네 가지 그런 사례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겠단 말이죠. 첫째는 정과 미 등지가 두 이름이 가장 넓어서 루와 무루에 통하고 유루와 무루세계에 다 통해요. 무루는 아라한의 경지고 무루가 아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모든 범부들은 다 유루하뇨. 그래서 유루와 무루에 다 통하는 그런 정의 명칭이 등지하고 정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넓죠. 두루 통하니까 루와 무루에 다 통하니까 넓지 않아요? 또는 3개에 다 통해 욕계의 정, 색계의 정, 무색계 정, 그 정과 등지가 그 전에 8가지 명칭 가운데 정과 등지가 이렇게 넓다 그 말이에요. 정과 등지 이것이 가장 실관이죠. 그렇다면 정과 등지가 가장 높다고 할 경우는 뭐가 돼요? 통국 가운데 통이요, 국이요, 통이죠. 널리 통하니까 이건 통이란 뜻이죠. 그러면 어디에 통하느냐? 통어, 유루, 또 무루. 또 3개까지 다 통해. 이 등지라는 정이라는 말하고 이 정이라는 말하고 이것은 가장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루와 무루와 3개 다 통한다 말. 그러니까 최관이죠. 그 다음에 또한 욕계의 산란심까지 통하니 여기 삼계 속에 다 들어갔지 되나? 욕계니까. 욕계가 내나 이 속에 들어갔는데, 단, 여기에 이제 한란심까지 다 통한다고 그랬죠? 욕계. 그러니까 정이라고 해서 정신통일이 아주 극치에 달한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 정이라고 해도 욕계의 한란심까지도
어느 정도 정이라고 하거든. 요즘에 기합술 하는 사람도 정은 정이거든. 기합술 하는 사람이 혼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 약! 할 때도, 그렇게 할 때도 사실 혼란심에서도 할 수도 있거든. 순간적으로 그냥 약! 할 기합만 넣는 거지. 삼계에 통하며 또한 육계의 산란심 가운데도 통하니 육이 가운데 육이 신소의 결경이 오이 가운데 한마디가 있으니 또한 정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신소법에 그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오이 백법이나 오이 75법에 나오는 사실이죠. 이런 걸 가져가려면 문제네. 오이가 나오죠. 구사론에서는 그 소승은 핵법이 제일 먼저죠. 핵법, 신법, 신소법 이렇게 나오죠. 희망, 신소, 불상, 사형법, 무위법 그렇게 나오고 대승, 유가, 유식론 같은 데서는 희망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소가 나오고, 핵법이 나중에 나오죠. 힘이 먼저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육이 신소가 있어요. 여섯 가지 신소. 이걸 다 적어두고 있네. 이렇게 해서 신소를 여섯 가지로 말합니다. 예? 여섯 가지. 변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기 촉수 상사. 변행이라서는 신소라고 하는 말은 뭔 뜻이냐? 신소가 여섯 위치가 있다 해서 육이라는 말을 붙인 거지. 원래는 신소요. 대승법에는 신소가 50일 신소가 있죠. 오이 백법 가운데 51 신소니까 반절을 더 가반수가 더 되죠. 예? 백법 중에 51이 신소라. 신소란 말은 마음의 소유법이라. 마음에 딸려 있는 우리가 지금 육식이나 칠식이나 팔식이나 그것을 마음이라고 지금 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 중생심을 가리킨 거죠. 우리 중생 의식, 즉 말해 정신세계. 정신세계를 힘이라고 하는데, 그 정신의 부작용, 정신의 부수적인 정신, 그 마음에 딸려있는 거기에 소유인 법을 신소법이라고 해요. 신소유를 줄여서 그냥
신도라고 한 거죠. 원래는 유자가 붙어야 알기가 쉽죠. 유자를 생략해 가지고 신도라고 해요. 희망의 반대말이죠. 희망, 신소, 그 전에 말했잖아요. 신소라고도 하고, 신수라고도 하고, 숫자 숫자. 그것이 여러 숫자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신수라 하기도 하고, 신소라 하기도 하고. 희망은 주체면은, 신소는 그 주체에 딸린 부수적 그런 작용들이요. 가장은 희망이라면 가족은 신소가 되고, 상견은 희망이라면 그 밑에 조공들은 신소가 되고, 대장은 희망이면 쫄병들은 신소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힘의 소유적 존재, 힘에 소속된 힘의 부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신소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기뻐하고 썩내고 좋아하고 그런 것이 신소요. 희노애락 감정도 신소에 해당이 됩니다. 삼진치 삼독도 신소라요. 예? 여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변행이란 것은 두루 행한다는 말이죠. 두루 여기저기에 다 한계에 다 통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곳에 다 통한다 해서 두루변자를 쓴 거요. 그런데 거기에 다섯 가지 변행이 있지만은 보통은 그냥 변행이라고도 하죠. 다섯 가지 변행이라 하기도 하고. 변행이 다음에 별경이가 또 있어요. 별경이 신소가 그게 이제 여기에 다섯으로 규정을 했죠. 유식문에서 그렇게 한 거요. 그것이 백법 명문론에서. 그건 욕승에 염정해라요. 다른 것은 할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되지요. 이러니까 별경위가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별경위가 다섯 가지 아니요? 그래서 별경 다섯 가운데 한 거예요. 욕과 성회가 하나고, 욕이 하나고, 그 다음에 연이 있고, 정이 있고, 해가 있고. 이것은 이제 대충 설명한다면은 뭐냐면은 선인은 좋은 착한 마음을 바라는 것이 착한 마음의 작용이 선의가 되고, 번뇌인은 탄진치 삼독 같은 거 근본 번뇌고, 수번에는 근본 번뇌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거기에 소속된 여러 종류 그런 자질구레한 번뇌가 수번에요. 부경유가 또 있고, 그런데 그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놔두고 저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런 걸다 설명하려면 오이백법이 등장돼야 돼. 75법이나 백법 명문론에 자세히 설명했고 육아론이나 구사론이나 체조행상이라고 그것이 이제 체조행상 내가 송도사에서 만든 데는 그거 첨부를 했죠. 별경유라고 한 것은 특별한 경계다 말이죠. 별경의 유다. 이건 다 좋은 겁니다. 별경위는. 별경위는 보통 사람에게는 잘 없고 특수한 사람들, 도를 닦거나 발심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신소요. 그러니까 별경위라는 것이 특별한 그런 경계인데 그런 위치, 그것을 이제 다섯 가지로 볼때 욕과 성회와 염과 정과 해.
그러면 욕이라고 하나서 여기서 나쁜 게 아니라요. 삼지치 삼독 같은 그런 욕이 아니라 여기서 욕은 희망을 욕이라고 합니다. 욕망, 소원, 소원을 바란 거지 무슨 애욕, 탐욕을 바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부를 뭐 때문에 합니까? 희망을 품고 견성하려고 하든지, 성불하려고 하든지, 해탈을 거두려고 하든지, 죽어서 극락가려고 하든지, 그러한 그 염원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죠. 정신적인 욕망.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한 좋은 욕이라요. 이 욕은 선욕이라요. 좋은 욕망이지 나쁜 그런 악욕이 아닙니다. 이 욕자는 선욕입니다. 선욕. 그러한 희망을 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승한 견해를 얻게 되거든. 수승한 지혜가 발달되거든.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들음으로써 새로 아는 지식이 생기면 그걸 승해라. 그걸 잘 기억하고 잘 관찰하면 그걸 염이라 하고, 그 다음에 정이라서 마음이 수양을 통해서 안정되고 산란심이 없어지면 정이라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된 위에서 마음이 밝아진 그 힘이 생기면 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것을 한마디라고 한 겁니다, 지금. 방금 한마디가 있으니 또한 정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이걸 한마디라고 그래요? 정을 부사론에 것이 저 5위 75법에는 정이란 말을 안 하고 그는 직접 한마디라고 해버렸습니다. 예? 유식론에서는 정이라고 했죠. 정이나 한마디나 같은 말이요. 이런 것이 나오면 처음 들으니까 잘 가시죠. 이해가 잘안 되죠. 생소하죠. 후면이 아니고 초면이라서. 처음 보는 사람은 서먹서먹 하죠. 그와 같이 처음 나오는 문장이라서, 그런 말이라서 조금 서먹서먹 하시죠. 공부를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해보면은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법수와 명사와 그런 수로 같은 것이 생소하지를 않습니다. 불교는 수로만 잘 알아버려도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한마디가 뭔지, 삼매가 뭔지, 또는 별경위가 뭔지 말이죠. 그런 것 정도는 알으셔야죠. 두 번째는 심일경성과 미삼매의 명칭이 그 둘이 그 다음으로 넓다만 넓을관자 다음으로 넓은 것이 이제 어냐. 아까는 정과 등지가 최고로 넓고 범위가 두루 통하는 그런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는 심일경성 삼매. 심일경성하고 삼매라는 것이 다음으로 넓어요. 넓을 관자요. 여덟 가지 정 가운데 나와 있죠. 심일경생이. 그것은 비록 욕계에 통하기는 하나, 삼계의 정에 통하는데, 삼계의 정 가운데 욕계정에도 삼매와 또는 심일경성이 거기에도 통하기는 하나, 일향 산란심 중에는 통하지 아니하니. 언제나 산란심 가운데는 이 심일경성하고 삼매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좁지요. 아까보다는. 판주산매와 혹은 욕계 개와 개째다 소를 띄어주는데 잘못되었죠. 욕계 개와 부종 신주와 거다 띄어주는데 소가 잘못된 거요. 달다 보니까 잘못되었어요. 소점도가 이제 잘못되었죠. 소점이 잘못되니까 덮어놓고 그냥 달다 보니까 잘못되었어요. 욕계 개다 띄세요. 욕계 개와 부종 신주와 심일경성은 심자에다 띄지 말고, 그건 구술점이 잘못되었고, 그다 초점이 소가 있는 것은 틀렸어요. 고치세요. 욕계 개와 부종 신주와 심일경성이 또한 욕계의 방편심에 통하기 때문이다. 욕계 정을 닦는데 처음 닦을 때가 방편심이거든. 공부가 잘안될 때는 방편 수단을 가야 하든 요령을 알아서 요령 그것들을 방편의 능력을 갖고 해야 되거든. 그게 방편심이라. 욕계의 방편심에도 통하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그 판주산매나 욕계계나 부종신주나 심일경성이 욕계 정의 방편심에까지 통하니까 일향 판란심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욕계 개라고 하는 것은 욕계의 속박입니다. 개자는 바로 속박, 번외를 뜻합니다. 오늘은 적을 게 많이 나오네. 안 적으면 소리지.
이게 원래가 육아론에서 나온 겁니다. 육아론이라는 미륵보살이 쓰신 100권짜리 육아론에서 나오는 말들이라요. 그러나 불교 사전에는 저렇게 구중신부 같은 거, 법수 같은 데 여섯 가지 육종류 같은 찾아봐도 잘안 나옵니다. 육아론에 나온 내용들이라서 육아론을 직접 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설명한 것이 나오죠. 불교 사전에는 그큰 망월사전 찾아보면 망월사전에 그냥 저렇게 구중신부 같은 거 찾아보면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그냥 정을 찾아보면 정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한 것이 있는데 정할증자? 정할증자 정을 찾아보면 정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망월사전에 언급한 게 있죠. 그 전에 내가 말했죠. 누가론 뭐 30권이든가 100권이든가 거기에 나온 거라고. 여섯 가지 그 힘을 갖춰야만 아홉 가지 그 정신을 집중하는 아홉 가지 주심, 아홉 가지 주심이라 하이다고, 심주라 하이다고, 아홉 가지 마음이 머물게 되는 그러한 그 정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육아론 30권에 나옵니다. 응당 안락 이 가운데 여섯 가지 힘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아홉 가지 신주를 성판한다. 판자요. 마련할 판자. 아홉 가지 마음이 딱 유지가 되는 그러한 머물게 되는 부종신주를 이루어낸다. 이루어서 만든다. 그 말, 만들 판자. 아홉 가지 신주는 저기서 나와 있고 여섯 가지가 이제 여섯 가지를 내가 했다 배제를 했죠. 원래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기 쉽게 그 육아론을 참고해서 저렇게 배제를 한 겁니다. 첫째는 법문을 잘 듣고 청문하는 힘이 있어야 하다. 두 번째는 사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유가 사색하뇨? 사색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관찰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는 바르게 알아야거든. 잘못 비틀어지게 알면은 도래여 해가 있죠. 다섯 번째는 정진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잘 익히는, 익힐 관자, 관습력. 관습이라는 것은 이건 학습과 같죠. 이 관습입니다. 우리가 자꾸 배우고 익히고 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익히는 그런 힘을 이루게 돼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부종신주는 주로 기관법을 닦을 때 지혜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음을 그치는 거. 마음을 내적으로 그치고 평등하게 그치고 편안하게 그치고 가깝게 친근하게 그치고 그걸 조복을 잘해서 순조롭게 하고 마음이 고요하게 하고 가장 극도로 고요하게 하고 하나의 그 마음에만 정신이 몰두가 되어서 일취에 전적으로 마음이 쏟는 거라고. 여기도 등지란 말이 나오죠? 평등하게 갖는 거. 그게 바로 관습력이고, 이두 가지는 정진력이고, 이두 가지는 정지력이고, 이두 가지는 억념력이고, 이두 가지는 성물욕 사유력이에요. 자세한 것은 육아론에 설명이 나오고, 기신론, 해동수에도 나옵니다. 다시는 올라서 그렇지. 기억을 얻어서 그렇지. 기신론 해동소의 기관을 닦는 부문에 온효대사가 거기서도 해석을 했어요. 거기는 더 여기보다 자세하게 했죠. 기신론 해동소 기관문에 기관을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부종 신주라요. 혹은 욕계의 번뇌를 말하는 거죠. 욕계의 그 계박과
육계 개와 아홉 가지 마음이 머무는 것과 또는 심일경성, 마음이 경에 전일하는 그런 성, 그것이 또한 욕계의 방편 심에 통하기 때문이라. 세 번째 가서는 한마헤다와 미정여 이름이 이두 가지는 가장 좁은 거란 말이야. 아까는 넓은데 지금 통곡을 말하니까 북자가 바로 협자의 뜻이고 관자는 통자의 뜻이죠. 통한 강이라고 했고, 국을 협이라고 그랬죠. 협우, 좁은 뜻, 좁은 의미. 이 둘은 이에 좁으니 온전히 욕계의 마음에 통하지 않기 때문이요. 오직 경안에서 합륜한 말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경안이라고 한 것은 경을 얻게 되면 몸이 가뿐하고 몸이 헐가분하고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편안해지거든요. 따뜻한 어미닭 품에 들어간 것보다 더 편안한 자리요. 빙하리가 어미닭 품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좋겠죠. 그보다 더 좋은 자리 경안. 경안으로서 거기에 이제 합륜 시킨다. 잘 머금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그것만을 취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이제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네 번째는 삼마발제와 미삼마타 이 둘은 가장 좁으니 그것이 최대이죠. 그러니까 삼마헤다하고 정녀는 좁죠. 아까 그다 닦아버렸으니까 거다 적으면 되고 지워버려서 안 되겠네. 네 번째는 삼마발제하고 삼마타 이 둘은 가장 좁으니 경기의 아래 간별이 있기 때문에 도로토를 달아도 되고 보라 해도 되고 간별이라는 구별을 잘 하기 때문에 삼마타는 네 가지 해행 가운데 심일경성에 통하지를 않는다. 오늘은 법수가 많이 나와요. 네 가지 해행도 잘 어렵겠잖아요. 뭐가 뭔지. 네 가지 해행도 아무리 법수나 사전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이것도 내나 육아로 30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종 해행이 있대요. 아까 구동심주는
기관을 닦을 때 시에 해당되고, 사중 해행은 네 가지 해행은 관을 닦는데 관에 주로 해당되는 건데, 능히 바르게 생각하고 가리는 거, 저저 택법박쥐처럼 택법각분 같은 거 실각지에 또 그보다 더 공부가 더 깊어져서 가장 최고로 생각해서 가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루두루 이모저모로 이렇게 저렇게 깊이 깊이 생각해 찾아서 생각하라고. 네 번째는 두루두루 더 세밀하게 사찰을 하느라고. 그게 이제 네 가지 해행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이제 등지에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지금 일으키죠. 이것은 바로 이제 청정한 수행, 또한 선교 방편으로 번뇌를 깨끗이 하는 그러한 소연 경계에 나타나는 건데, 거기에서 능히 바르게 잘 생각하고 가리어서 온갖 번뇌가 있는 것을 다 말끔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라요. 그게 이제 네 단계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기신론 해동서에 나오니까 거기 참고해 보세요. 자세한 것은 대낮 육아론 30권에 나와요. 네 가지 행 중은 심일경성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통하지 않고 사마타 정지대 관별이 있기 때문에 사마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마타가 아니라 관하뇨? 여기가 사마타죠? 부종 신주 사마타를 번역하면 시라고 하니까. 그리고 삼마발제라고 하는 것은 공과 부상과 우원인 세 가지 삼해탈이죠? 세 가지 그 삼마지에 그것을 공 삼마지, 부상 삼마지, 우원 삼마지 그런 세 가지 삼마지에는 통하지 않는다. 삼해탈의 그 삼마지에는 삼마발제가 거기에 통하지 않으니까 그 좁은 의미죠. 좁게 통하지 못하고 좁은 내용으로만 약간 것이 이제 협의를 가지고 있다 그만. 여덟 가지의 명칭이 넓고 좁은 것을 대략 그와 같이 서술했노라. 제삼 제목 명칭을 해석한 것은 마치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육아론도 잘 알고 다른 것을 잘 아는 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더 공부를 하시려면 육아론을 이제 정식으로 해보면 되죠. 육아론의 그 30권의 신사지 그때 나가서 이제 그런 것을 설명할 때 말한 거죠. 신사가 아니라 성문지. 여기는 성문지에 나오는 내용이라요. 신사지 다음에 성문지 연각지 다 나오던 보살지 17지가 나오는데 누가론에 17지 중에 성문지에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요. 보성 그 성문들이 마음을 닦는 그런 마음 공부의 그런 내용을 넣어서 말한 것을 원효대사가 금강산매했기 때문에 그 산매가 여덟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덟 가지 명칭이 있는데, 여덟 가지 명칭이 서로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때 지금 이걸 언급한 거요. 몰라도 좋고, 알으시면 이제 더욱더 좋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육아론을 또 내놓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예? 금강산매, 금강산매하니까 산매 삼마제 뭐 삼마발제 뭐 등기 뭐정 그런 여덟 가지 명칭이 있다.
그러니까 두루 공통성으로 보면은 여덟 가지로 다 통하고, 세밀히 또 거기서 분류를 해보면은 별이 또 있죠. 통과 별, 통별이 있기 때문에 별의 의미로 봐서는 조금 다른 의미도 있다.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덟 가지로 말을 했고, 또 같은 보편 타당성, 일반성으로 보면은 여덟 가지가 다 하나의 정의고 하나의 산매고, 또그 특수성으로 보면은 여덟 가지가 다 조금씩 조금씩 성질이 다르다. 막.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대충 여덟 가지고, 마음 공부하는데 84,000 법문이 있어요. 그건 뿐입니까? 1년 3,000설도 있는데, 한 생각 가운데 3,000이네, 3,000가지가 들어있다고 하고, 천계 백녀도 나오고, 천계 백녀 뿐입니까? 만계, 억만계, 억만여가 하고, 이제 거기서 자꾸 벌어지기로 하면. 그러니까, 원래 자리는 태극인데, 태극 하나인데, 태극에서 벌어지면 음양으로 벌어지고, 음양에서 또 벌어지면 오행으로, 팔괘로, 더 나아가서는 우주 만물, 만상으로, 삼라만상으로 다 벌어지잖아요. 그거 자체가 내가 일태극이다. 일태극이 음양으로, 오행으로 벌어지거든. 그와 같이 이 마음에 대해서도 천태만상이거든. 중생의 마음이 84,000 번뇌가 있고, 84,000 그런 근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법문도 84,000 법문을 한 거예요. 약방에 가서 약 하나만 가지고는 약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병자가 하도 많으니까. 그 병에 필요한 약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비해 놓고 팔아야거든. 그와 같은 장점입니다. 병이 천 가지인데 약은 만 가지요. 천병 만약이라. 약 없다고 병못 고친다고 비관할 게 없어요. 약이 더 많으니까. 병보다, 병 숫자보다 약 숫자가 훨씬 많은 게거든. 그래서 천병 만약이란 말이 있죠. 그와 같이 중생의 마음의 병, 마음의 번외병이 많이 있으니까 부처님 법문도 만 가지 약과 같이 또 많은 법문의 약이 필요한 거라.